어제장 마감 이후 전해졌던 주요 국내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의 영부인이 접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적극적으로 모든 방면에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어제 해당 소식으로 시관회에서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젤렌스키 여사가 한국에 지뢰탐지 제거 장비를 요청하자 관련주로 꼽히는 디알텍과 퍼스텍이 시관회에서 상한가로 직행을 했는데요. 이 디알텍 같은 경우는 S-ray 디텍터 이용을 해서 폭발물 의심 물질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는 대표 지뢰 관련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퍼스텍 같은 경우도 과거에 국방연구원과 함께 지뢰 제거 로봇을 개발했던 이력으로 이 지뢰 관련주들이 오를 때 늘 함께 이름을 올리곤 하는데요. 오늘 장 출발 이후에도 변동성이 나와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범부처 수출 상황 점검 회의가 어제 열렸습니다. 정부는 30개 세부 유망 품목을 선정을 했는데요. 특히 중국 수출을 놓고 총 3대 분야를 선정을 했습니다. 신성장 제조업과 소비재, 그리고 디지털 그린 전환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부는 수출 유망 품목을 지정하고 해당 제도를 위해서 특화 지원되는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대중 수출 기업에 대한 무역 보험과 신용 보증 한도 확대 등 패키지 지원도 다양하게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국내 복귀 기업을 활용한 대중 수출 확대를 위해서 설비 이전이라든가 국내 투자 지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앞으로 프로그램 지원을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재생에너지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5대 유망 품목을 지정하고 앞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수출은 5조 원, 그리고 해외 진출을 10조 원을 달성할 계획을 어제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해당 관련 분야로 꼽히는 대표주들의 움직임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중국발 이슈로 조금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업종이 될 것 같습니다. 텐센트 게임즈가 연례 행사에서 한국의 게임 작품들을 대거 발표를 했는데요. 로스트 아크와 메이플 스토리, 그리고 제2의 나라 쿠키런 킹덤 등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내 게임 업계 같은 경우도 중국 시장 개방 본격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재진입에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외교 이슈가 리스크로 남아있는 만큼 출시 일정을 밀릴 수 있다는 부분은 리스크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콘텐츠 검열 강화 등으로 여전한 부분들은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 관련해서 오늘 게임주들의 움직임, 변화가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저녁 8시쯤 포항 공장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현대제철의 포항 공장이었는데요. 2시간여 만에 진화에는 나섰지만 공장 내부와 컨베이어 벨트가 소실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관계자들은 설비 가동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전해왔지만 앞선 2월 27일에도 한번 화재가 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잦은 화재 소식으로 투자자들 그리고 업계 인사들도 우려감을 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주가에 좀 반영이 되는 이슈가 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 이은주였습니다.